1974년 데뷔해 매 작품마다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주영 씨. 그는 왜 홀연히 자취를 감춘 걸까? 한 7년, 8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 마지막 출연했던 게 KBS 대하사극 그 정도전으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 액션을 제가 꼭 했어요. 그래서 뭐 액션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육체에 대한 무리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상처도 나고 그건 육체적인 거고 제 정신적인 걸로는 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지난 8년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쪽 방은 문이 잠겨 있네요. 제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문은 문을 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또 새로운 배우 김주영이 아닌 새로운 인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인간, 신인간 김주영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마주한 낯선 세계. 시선을 압도하는 탱화들을 비롯해 정성껏 차려진 신단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에 놀란 것도 잠시. 더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계신 그 실장님들하고의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예시를 받는 곳이고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가 되는 그런 작은 비밀의 방이에요. 방송을 떠나 있는 동안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김주영 씨. 그의 공백기에는 이런 말 못할 속사정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대본을 보며 대사를 외우던 지난 세월은 기억 속에 묻어두고 요령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시형님한테 내가 기구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시형님하고 기구를 드리면서 나하고 접신이라는 것보다 나하고 소통을 한다고 그런가. 50년 전 꿈을 이룬 그 순간부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김주영 씨. 그는 어쩌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쪽 집사람들 하는 말이 나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우습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안 아플 때도 다 아픈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흔들리고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무엇을 내가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생각하고 왜 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갔어요. 신경내과 이상하다 이게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얘기했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어? 여보 이렇게 아픈데 나 왜 이렇게 아픈지 한번 좀 어디 가서 봐라. 어? 그러니까 뭐 장안에 제일 유명하다는 데를 몇 군데를 골라서 우리 집사람에 가서 보는데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다. 빨리 신과의 조우를 하도록 협조를 해라. 그러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보는 데를. 내가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갔더니 그거 보는 그 신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어떤 기운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정신력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도인들이 느끼는 어떤 기파, 그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김주영 씨.